계획을 하고 겟레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요 근래 계속 비가 와가지고 사실 촬영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맑아가지고 다행이에요. 아침에 운동을 요새 계속 하고 있는데 삶에 활력이 생긴 느낌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잘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눈 떠질 때 뜨고 눈 감아질 때 감고 이렇게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았었는데 이번에 PT를 끊고 나서부터 굉장히 규칙적으로 살고 있는데 몸의 밸런스도 맞는 느낌이고 간지럽지. 이게 지금 겟레디를 조금 오랜만에 찍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할지도 어젯밤에 좀 그 선별을 해봤어요. 제가 써보고 진짜 좋았던 로션을 발라줄 겁니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로션입니다. 이거는 고보습 로션이긴 한데 제형이 너무 그렇게 많이 무거운 그런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되게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스킨케어 제품 유목민 생활 중이거든요. 저한테 맞는 제품을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단계인데 드디어 정착할 만한 제품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여름이어도 막 너무 드라이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적당히 수분도 채워주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막 번들거리고 그런 느낌도 없고 지금도 보시면은 뭔가 뭐 그렇게까지 기름이 잘잘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죠. 오늘은 무슨 메이크업을 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4월 달에 올렸었던 브이로그 영상을 우연히 다시 봤는데 그때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또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어떤 제품을 썼는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랑 좀 비슷한 메이크업을 오늘 해보려고요. 사실 이거 로션 하나만 발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파운데이션을 그렇게 촉촉하지만은 않은 제품을 쓸 거여서 그래도 크림까지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입니다. 여기 안에 약간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문지르면은 흡수가 되는 알갱이들이 사라지면서 흡수가 되는 그런 제형인데 그것도 로션이랑 똑같이 고보습이기는 한데 너무 막 찐덕찐덕거리지 않아서 여름에 발라줘도 좋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의 완전 최애 스킨케어 루틴이에요. 뭔가 요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뭐 그렇게 특별할 것 없이 지내고 있는데 PT를 끊고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에너지로 그날 하루를 산 다음에 지쳐서 잠드는 그 루틴으로 완전히 정착을 하려고 요새 노력 중이에요. 저는 뭔가 그 하루에 루틴이랄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잠도 불규칙하게 자고 이렇게만 계속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요새 노력 중이에요. 근데 아주 잘 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크림은 이렇게 발라주면 될 것 같고요. 파운데이션은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스테이인 플레이스 메이크업 SPF 10. 컬러 이름은 본입니다. 본. 이게 에스티로더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을 호수별로 다 보내주셔가지고 겟레디 찍을 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랑 잘 맞는 컬러가 뭔지 여러 가지를 써봤거든요. 더블웨어 제품으로만. 약간 이런 컬러로 올라오거든요, 저한테. 네, 저랑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신기한 게 쿠션 제품으로도 있어가지고 근데 쿠션은 저랑 되게 안 맞았거든요. 처음에 바른 직후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되게 이상하게 건조해져가지고 이상하게 막 뜨고 더블웨어는 나랑 그냥 좀 안 맞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파운데이션은 되게 좋더라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짠 것 같아요. 이만큼이나 남았어. 이게 또 막 그렇게까지 양을 많이 발라야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펴바르자마자 샥 밀착이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근황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이어서 약간 요새 저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전 요즘 예쁜 거 보는 거에 꽂힌 것 같아요. 해외 브랜드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약간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핫한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들어가서 보는 데가 리얼리제이션이에요. 거기 원피스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맨날 사고 싶은 거 캡처해놓고 뭐랑 입으면 예쁠지 혼자서 막 구상해보고 그래서 사고 싶은 원피스가 정해지면 영상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아마 하나는 조만간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운동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맨날 봐요.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닌데 그냥 계속 되게 자꾸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브랜딩을 잘하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제품 사용할게요. 이런 눈가랑 눈썹만 이렇게 살짝 쓸어줄게요. 유분기가 없어야 화장이 잘 되기 때문에 꼭 번들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 위주로다가 이렇게 해주고 눈썹은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브로우 라이너 애쉬 브라운 컬러. 그 아이브로우 며칠 전에 샀는데 며칠 전도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제 샀네. 필요해가지고 급하게 올리브영 들어가서 산 건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히피펌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머리가 좀 상했는지 여기까지는 까놓고 여기 밑에서부터는 햇빛에서 보면은 되게 눈에 띄게 붉은 갈색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예쁘게 그렇게 된 거면 상관이 없겠는데 여기는 까놓고 여기는 붉으니까 지금은 그게 사실 별로 티가 안 나는데 햇빛 아래에 있으면 그게 너무 잘 보여서 은근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지금 몇 년이야? 4년 전에 흑발 한번 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뭔가 이렇다 할 염색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기회에 염색을 해볼까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탈색을 안 하고 낼 수 있는 예쁜 브라운색으로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또 굉장히 유행하는 하이라이트 밝은 색깔로 머리카락 중간중간에 포인트 주는 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염색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확정은 아니고 그냥 약간 한 60% 정도? 그럼 앞에를 빗어서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눈썹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스쿨포스쿨 아트바이로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리얼리제이션 원피스 사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꽤 오랫동안 옷 사는 것보다 LP판 사는 게 더 재밌고 오브제들 그런 거 구경하고 하나씩 사 모으고 그런 재미가 훨씬 더 컸거든요. 옷을 사는 것보다. 근데 요새는 옷 구경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화장 이거 다 하고 옷 입는 것도 다 보여드리려고 다 생각을 해놨어요. 뭐 입고 나갈지. 제가 얼마 전에 프레클에서 진짜 예쁜 치마를 샀거든요. 오늘은 그 치마 첫 개시하는 날이에요. 헤라의 스파이시 누드밤 할라피뇨 이거를 발라놓을게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텍스처도 되게 신기해요. 그 스파이시 라인이니까 좀 화해지거든요. 그래서 화장 전에 발라두기 되게 좋아요. 바비브라운 서울 팔레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게 토스트 컬러고 이게 앤틱 로즈거든요. 일단 토스트 컬러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넓게 발라줍니다. 이거는 완전 베이스로 바르기 부담없는 색깔이어서 넓은 영역에 발라줘도 괜찮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 깨달은 건데 애교살 음영 주는 걸 깜빡했어요. 애교살 쪽에 음영을 좀 주고 그래야 눈화장을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빼놓을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돼요. 다시 이어서 이 바비브라운 팔레트로 이거 아까 바른 토스트 컬러를 애교살 쪽에다가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거 앤틱 로즈 색깔을 토스트 바른 영역보다는 조금 좁은 한 이 정도
아, 맞다. 제가 유산소 할때그 러닝머신 앞에 TV가 하나씩 있거든요. 저희 헬스장에. 사실 저는 TV를 잘안 봐요.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그 틀어놓고 있는 그 소리를 되게 싫어해서 안 보는데 뭔가 TV를 안 보다가 보면은 좀 재밌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달리면서 너무너무 미드를 보고 싶거든요.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데 그게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TV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약간 공유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핸드폰을 세워놓으면은 핸드폰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새는 그 방법으로 런닝머신을 하면서 프렌즈를 보고 있어요. 저의 영원한 친구 프렌즈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부로 시즌10까지 또다 끝났어요. 이제는 지금 몇 바퀴째 보고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또 다시 시즌1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즌1 때가 그리워져요. 시즌1 때의 파릇파릇하고 아직 서로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고 그랬었던 때가 되게 그리워지거든요. 좀 오랫동안 보다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즌1으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이때 제가 했던 눈화장 사진을 봐야 될것 같아요. 되게 좀 진하게 했었구나. 어반디케이 팔레트를 쓴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어반디케이 네이키드 히트 팔레트입니다. 이 색깔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눈에 약간 가까운 쪽에다가 이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발색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양 조절을 진짜 잘해야 돼요. 예쁘다. 오랜만에 바르니까. 아까보다 뭔가 확실히 붉어졌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프렌즈도 시즌1으로 돌아갈 거고 길모어걸스도 계속 보고는 있고 아니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길모어걸스 왠지 정이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얘기에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드라마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여주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상식 바뀐 그런 짓을 좀 하거든요. 보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친구였으면 정말 애진작에 손절했을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등장인물들 옷 입은 거 보는 것도 재밌고 인테리어들도 다 정말 옛날 느낌 나고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 참고용으로도 좋고 계속 보고는 있지만 애정이 가지는 않아요. 아이라이너는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2호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좀눈 위쪽에다가 아이라인을 그려요. 저는 사실 영화도 예전에 봤었던 좋은 영화 다시 보고 그러거든요, 맨날. 얼마 전에는 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너무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한 내일 모레 정도에 집에서 혼자 보려고요. 그게 뭔가 갑자기 꽂힐 때가 있거든요, 어떤 영화에.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컬러 카라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제가 지금 사실 저번 달에 속눈썹 연장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 속눈썹이 아닌 것들이 좀 남아있어서 이렇게 막 빠지고 그러는데 처음에 한 직후에는 참 예쁜데 다 떨어져 나갈 때쯤에는 되게 자기네들끼리 엉키고 이래가지고 저는 근데 속눈썹 연장한 직후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뷰러하고 마스카라하는 시간이 없어져서 그게 진짜 좋았어요. 저는 속눈썹에 들이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속눈썹 때문에 약속에 늦는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웃기다. 눈화장은 이렇게 끝내면 될것 같아요. 눈화장은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으로는 미샤의 이탈 프리즘 절대 팔레트 이 중에서 문 스터닝 컬러로 눈 앞머리 쪽에다가 포인트를 줄 거예요. 제가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바르고 저는 애교살 전체에 펄을 바르는 게안 어울려서 이렇게 앞머리 쪽에 바른 하이라이터를 약간 이렇게 이쪽까지만? 한 여기까지만 연장을 시켜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라이트 이거 사용해 줄 거예요. 눈썹 밑에 보이시나요? 이쪽
부분에다가 하이라이팅을 해주는 걸 좋아해서 볼 쪽에. 이게 이렇게 해도 밀리지가 않아서 참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아까보다는 광이 돌죠? 코에도 하이라이팅을 해줄게. 근데 사실 이쪽에 해도 의미가 없는 게 마스크로 다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슬퍼요. 저는 여기 하이라이팅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턱 밑에도 살짝. 립 제품은 레어카인드 페이드 매트 립스틱 3호 토스트 베이지 컬러 사용할 거예요. 립 바르기 전에 화장솜으로 립밤을 조금 닦아낼게요. 이런 색깔이에요. 근데 원래는 되게 채도가 빠진 그런 색인데 화면에서는 되게 채도가 강하게 나오네요. 왜 그렇지? 이런 색깔이 아닌데. 3CE 매트 립스틱 잉크 다트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거 미니어처 다 쓰면은 본품으로 구매를 하려고요. 이거를 안쪽에다가 살짝. 아이고, 이 아래 묻었다.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MLBB 느낌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안쪽에 포인트로 발라주기 되게 좋아요. 립은 이 정도로 끝내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으로 블러셔는 문샷 에어 블러셔 브리즈 피그 사용해줄게요. 넓은 영역에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예요. 정말 한동안 이것만 발랐었어요. 제가 4월 브이로그 영상에서 본 메이크업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건데 그 영상에서도 이 블러셔를 썼더라고요. 주면은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 옷 입을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보여드리겠다고 한 치마가 이거예요. 진짜 예쁘죠?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진짜 보자마자 이거는 안 살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안 살 수 없다 하고 산 건데 아직 그래서 택도 안 뜯었어요. 한 번도 안 입고 나가가지고. 프레클에서 자체 제작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가격은 94,000원이에요. 사실 가격대가 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정말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그런 패턴에다가 이렇게 패치워크 느낌으로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음새가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다가 이 모자를 쓸 거예요. 이 모자도 되게 예쁘죠? 이거는 더 스커트 크로니클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여기는 사실 의류를 판매를 하는 브랜드가 아니고 잡지거든요. 더 스커트 크로니클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좀 짧게 한정판 스타일로 팔았던 굿즈 같거든요. 한국에서 살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로 코디를 해서 입을 겁니다. 끝. 오늘 뭔가 이 액세서리들의 조화가 참 마음에 드네요. 아날로이사의 달목걸이를 했고요. 지금 손톱 젤네일을 제가 다 뜯은 상태여서 밋밋한 손에 어울리는 반지들을 꼈어요. 이 골드는 딥브로우 거고 투명색은 피아트룩스 제품입니다. 가방은 커렌트 제품이고요. 이거 치마는 아까 보여드렸던 프레클. 그리고 이거 위에 입은 티셔츠는 제가 그 블로그 마켓 할 때 그때 떼와서 팔았던 티셔츠여가지고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쉽습니다. 이거 색깔 되게 예쁘거든요. 이제 정말로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